먼저 3번 줄에 9번째 프렛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. 그래서 지금 악보에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2프렛에서 15프렛까지 그러니까는 1과 2분의 1 밴딩 하는 반이기 때문에 밴딩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. 원음 하는 밴딩에 비해서는 같은 경우는 이제 했을 때 손살이 3번 줄에 살짝 이렇게 터치가 되게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이 잡으셔가지고 그 손을 3번 줄 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 다음 해머링 여기가 이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그래서 그 자리입니다. 그래서 아시겠죠? 그래서 그 다음 여기까지 되겠습니다.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해머링 풀링 풀링 오프 풀링 오프 이렇게 연달아 하고요. 그 다음 그래서 밴딩 해주시고 새끼손가락 그 다음 이것도 반음 밴딩이기 때문에 솔샵이기 때문에 아시겠죠? 그래서 E7 코드 톤을 찔러주는 건데요.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죠. 아시겠죠? 하시고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.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그 반음 밴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해머링 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부분입니다.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그죠? 그 다음 부분 예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그 다음 부분 여기서도 밴딩을 지금 보시면 11프렛에서 14프렛까지 F샵에서 A까지 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는 반 밴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아시겠죠? 그래서 밴딩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. 테크닉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2번 줄에서 1번 줄 한 다음에 여기서 밴딩을 하실 때 그래서 2번 1번 줄로 음이 올라갔다 2번 줄로 이렇게 옮겨 타는 아시겠죠? 두 음을 밴딩을 하면서 두 줄을 밴딩하면서 1번 줄에서 2번 줄로 건너 타는 아시겠죠?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1번 줄이 밑으로 튕겨나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 줄을 힘있게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끊으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앞에 부분부터 부분은요 2번 줄 그죠 13플랫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. 여기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요 밴딩을 이제 밴딩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. 여기까지 계속해서 아시겠죠? 그 다음 여기까지. 2번 줄에 10번째 불시죠.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이 이제 기타가 두 기타가 동시에 이렇게 연주가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원 기타로 혼자서 두 분이서 같이 치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혼자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파트를 좀 섞어가지고 혼자서 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그 가장 유명한 또 그 부분인데요. 이제 그래서 그 B 마이너의 그 코드 구성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그래서 B, D, F 샵인데 B 마이너. 그래서 14플랫에서 10플랫. 그 다음 2번 줄에 12플랫. 이렇게 해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해머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A 코드죠.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. 원래 저는 이렇게 쳤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치가 많기 때문에 D 코드 하실 때 이렇게 벌려서서
하셔도 좋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손을 많이 벌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D 코드 모양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차피 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죠?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2코드가 남았습니다. E 마이너 코드. E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을 많이 벌리셔가지고 하셔도 좋고요. 이렇게 원래는 이거 좀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건 E 마이너 쉐입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F 샵이죠. 그래서 E 마이너구나.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 부분, 아르페지오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B 마이너 A 코드 이렇게 두번 하시고 B 마이너 코드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.